안녕하세요. 김은진입니다. 오늘 영양교사 우리가 2023년에, 그러니까 2024년도를 대비해서 1년간 강의 어떻게 진행할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임용고시라고 하는 것의 정식 명칭은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라고 해서 역대 기출문제 문항수의 변환된 과정을 보면 2008년에 처음에는 서술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었죠. 그러다가 객관식 문항이 생겼었고요. 그리고 2014년부터는 논술형까지 포함해서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의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6년 이후부터는 계속 이제 비슷한 유형에서 문항수만 바뀌다가요. 20년부터 지금 현재 적용될 시험 유형에서는 논술형 문항이 없어졌죠. 그리고 기입형 문항이 줄어들고 서술형이 17문항으로 많아졌어요. 총 문항수로만 보면 22문항, 23문항, 뭐 문항수는 크게 변함이 없는데 논술형이 없어지고 기입형이 적어지고 서술형이 많아졌다. 이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답안을 쓰실 때 그냥 알고 있는 답만 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를 얼마나 그럴듯하게 잘 설명할 수 있는지, 좀 그런 부분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교시 교육학 한 문항이고요. 그리고 2교시, 3교시의 전공 A, B 유형으로 나뉘어서 총 교육 전공학으로만 보면 23문항이 나오죠. 그래서 기입형과 서술형의 유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교육학까지 합쳐서 총 24문항이고 전공만 보면 23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에는 해당되는 과목들이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 그리고 조리원리식품학,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과목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근데 여기에 생리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영양학이나 아니면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 어떤 체내에서 일어나는 대사 과정에 대한 기전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생리학적인 기전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꼭 같이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생리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영양교사의 과목에 딱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점점 그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근몇년 전부터 계속 그 부분에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저도 이론을 할때 영양학이랑 같이 생리학 과목에 대한 내용을 일부 진행을 합니다. 연관 커리큘럼을 보시면 이론 1, 2로 나누어서 1월에서 6월까지 진행을 할 건데요. 이론하는 동안에는 과목별로 개념이나 그 이론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 여러분이 이해를 하고 있어서 왜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 어떤 효소가 작용하는지, 왜 반응물과 생성물의 변화가 그러한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그 다음에 암기가 되죠. 이해를 해야 암기를 할 수가 있고요. 암기를 해야 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답 쓰는 것부터 모의고사부터 접근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론 과정에서 정확하게 개념을 잘 이해하는 게 가장 1차적으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1월에서 3월까지 진행될 이론에서는 영양교육 및 상담, 영양학, 생애주기 영양학, 영양판정에 대한 과목을 다루는데 제가 영양학을 하면서 생리학을 같이 진행할 거예요. 그렇다고 생리학 과목만 따로 떼서 생리학에 대한 내용만 하나를 다 하기에는 우리가 준비된 10주의 시간 동안에 이걸 다 진행하기 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리학적인 부분에서 조금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양학에서의 기전 설명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에너지 대사에서 흡수되는 기전이라던가, 아니면 뭐 체내에서 철분이 어떻게 흡수되는 기전이라던가, 그런 부분을 설명할 때는 생리학적인 부분들을 조금 가미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전에 대해서 또좀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론 2에서는 조리원리식품학,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에 대한 과목을 다룰 건데, 조리원리랑 식품학은 제가 한 번에 엮어서 과목을 볼 거예요. 왜냐하면
조리 원리 같은 경우에도 과목의 내용 구성이 뭐 탄단지, 뭐 밀가루든 뭐 콩류든 이런 이제 탄단지 식품을 대상으로 한 걔네들을 조리할 때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한 게 나오고, 식품학 경우에도 탄단지, 들의 뭐 식품학적인 구조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조리 원리에서 따로 하고 식품학에서 또 따로 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조리 원리에서 하고 나중에 또 식품학에서 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애매해 질 수가 있어요. 좀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아예 조리원리랑 식품학을 묶어서 탄수화물이다. 그러면 탄수화물에 대한 식품학적인 구조라든가 특성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탄수화물에 대한 식품들에 대해서 뭐 조리할 때 일어나는 뭐 전분의 호화라든가 그런 특성들을 같이 한 번에 볼 거예요. 그러니까 과목을 따로 떼지 않고 얘네들의 비슷한 부분들을 묶어서 한 번에 여러분들이 조금 클리어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이제 단체급식, 식사요법, 식품위생학 이렇게 해서 6개월 동안은 이론에 대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론의 개념에 대한 내용을 진행을 하고요. 7, 8월에는 기출문제 분석을 하죠. 기출문제 분석풀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개별적으로 스터디하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리고 꼭 이제 강의를 들어야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우리가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역대 나왔던 문제들의 유형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 스타일이 나왔구나. 이런 식의 내용을 물어보는구나. 이런 식의 내용을 어떤 식으로 물어보고 있구나.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제가 뭐 사례도 나오고 지문도 나오고 뭐 영양 뭐 무슨 결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해석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식의 문제 유형이 나왔는지를 알면 앞으로 어떤 유형들이 나올지도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출제 유형도 예상할 수 있고요. 그로 인해서 답안을 도출해내는 것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풀이를 할 때는 과목별로 개념 정리도 하고요. 그리고 답안을 어떻게 기술하면 되는지에 대한 요령이라던가 뭐 그런 연습들을 할수 있는 시간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시월 그리고 11월까지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9시월 모의고사는 제가 영역별 모의고사라고 해서 한 주에 한 과목씩 진행을 할 거예요. 그 첫째 주에는 영양교육에 대한 과목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구성을 하고요. 둘째 주는 영양학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과목별로 진행을 하고요. 11월에 진행할 최종 모의고사는 과목을 다 섞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최종 모의고사는 3주 동안 진행을 할 건데, 3주 동안은 실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또 과목들이 다 섞여서 나오죠. 그리고 과목별로 문제가 출제되는 비율이 다르잖아요. 어떤 과목은 조금 많이 나오고 어떤 과목은 조금 비중이 적고,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제가 문제를 적절하게 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섞어서 이제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우리가 이론에 대해서 개념 이해하는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그리고 7, 8월에는 문제 풀이를 하면서 제가 7, 8월에는 채점이랑 같이 첨삭을 할 거예요. 확실히 9월에 모의고사일 때 채점하고 첨삭 시작하는 것보다 7월에부터 채점하고 첨삭을 진행해서 했던 분들의 답안이 나중에 10월, 11월 이때 봤을 때 훨씬 더 기술하시는 게잘 쓰시고 계세요. 답안 쓰는 것도 어떤 식으로 써야 되는지, 뭐 단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7월부터 계속적으로 연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월 같은 경우는 실제로 답안을 쓰는 연습 또 해보면서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이론의 내용들도 이제 같이 점검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9월부터 11월까지는 모의고사를 진행을 하는데 제가 영역별로 진행하는 것과 섞어서 3주 동안 진행하는 것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표현을 했고요. 어쨌든 이 시기에도 채점과 첨삭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때 기출문제랑 모의고사의 경우에 채점과 첨삭의 경우에는 연간으로 수강을 해주시는 분들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대신에 모의고사만 수강하시더라도 11월에 진행하는 3주간의 최종 모의고사에서는 누구나 다 모든 수강생분들 이제 채점과 첨삭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10월부터 11월까지 해서 11월 첫째 주 정도에 이제 이거를 다 끝내요, 이론을.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도 9월부터 시작하는 걸로 했지만 사실은 8월 마지막 주에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중간에 지금 화살표의 끝과 처음을 보시면 중간에 공백기가 없죠. 강의할 때 중간에 뭐한 달씩 쉰다거나 뭐몇 주를 뛰어서 휴강을 했다가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때 아마 이제 본인 스스로는 이 정도 기간 동안 내가 혼자 복습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아주 알차게 계획들을 세우시겠죠. 근데 그렇게 한달 쉬는 시간이 중간에 있으면 과연 그 시간 동안에 뭐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스케줄대로 진행을 하기 힘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그때는 이제 쉬고 싶은 그런 거에 조금 늘어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일들도 생길 수 있어서 저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흐름이 끊기지 않고 진행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임용고시는 1년에 한번 있는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부터 11월까지 쭉그 페이스를 그대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막 공부 양을 막 늘렸다가 갑자기 느슨해졌다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그 패턴이 맞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1월부터 11월까지 강의를 쭉 끌고 가고요.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1월부터 11월까지 월화수목금 일주일에 5일 동안 계속 전공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너무 과부하가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하루 수업을 합니다. 일주일에 하루 동안 이 개념들을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나머지 시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교육학도 하셔야 될 거고, 그리고 이것 이론, 제가 수업하는 내용에 대해서 복습도 하셔야 될 거고, 제가 이론 1에서는 과목을 뭐 4, 5가지 과목을 다루지만, 이론 2가 되면 또 다른 과목들을 다루잖아요. 이론 2를 하는 4월에는 1월에서 3월에 했던 이론 내용들을 다 놓고 있을 수 없죠. 그때도 이론 1에 있는 과목들을 같이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뒤로 가면 갈수록 복습해야 할 과목의 분량들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몰아서 하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한번딱 놓쳤을 때, 한번 수업 못 들었을 때 따라잡기가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수업을 하는 대신에 여러분들이 나머지 시간들은 좀 스케줄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복습도 하고 교육학 하는 것도 같이 병행하시고 또 이제 수업 공부만 올인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을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육아를 병행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으로 여유 있게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11월까지 진행을 하고요. 작년에 파이널 특강을 시작했었는데 올해도 파이널 특강을 11월 둘째 주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제가 모든 과목에 대한 특강을 다 하루 안에 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면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과목 중에서도 핵심이 될수 있을 만한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진짜 어려워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딱 정리를 할수 있는 시간을 파이널 특강을 통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강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목 같은 경우에 이론 1에서 다루는 과목들의 이론 1과 이론 2로 이렇게 과목을 나눈 기준을 보면 이론 1 같은 경우에 영양학이랑 생리학, 그다음에 영양학이랑 생애주기, 뭐 영양학이랑 영양판정, 아니면 영양교육이랑 생애주기나 영양교육이랑 영양판정 이런 식으로 과목들이 연계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기입형 같은 경우는 좀 쉽게 나오니까 영양학에서 뭐 효소를 물어보든 어떤 물질을 물어보든 뭐 이제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나오긴 하는데 서술형 같은 경우는 하나의 지문을 두고 거기에 작성 방법이 있잖아요. 첫 번째 작성 방법에서는 영양학적인 기전을 물어본다던가 두 번째 작성 방법에서는 뭐 생애주기에서 어떤 뭐 청소년기에 뭐 에너지 필요 추정량을 쓰라고 한다던가 그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올 수가 있죠. 이론 2 같은 경우에 조리원리 식품학 단체 급식 얘네들은 세트로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조리원리랑 식품학 같은 경우에 제가 과목을 묶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식품학의 경우에는 조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뭐 식품학적인 변화. 예를 들면 뭐 조리하는 과정, 가열이든 뭐 산처리를 했든 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색소의 변화라든가 어떤 물질의 변화라든가 그런 식품학적인 구조의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연계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고요. 이런 것들이 뭐 지문 사례에 단체급식소에서 뭐 메뉴를 뭐
음식을 메뉴를 만드는 과정 중에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그런 식으로 단체급식이랑도 같이 섞어서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우리가 식사 처방을 할수 있는지 질환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뭐 조리 원리랑도 연계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품위생학 같은 경우는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식품학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위생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단체급식이랑 식품위생학 과목이 섞여서 나오는 경우는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렇게 과목들이 섞여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과목들이 다 섞이죠. 특히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보는 과목이 영양학이랑 식사요법이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파악을 해보니까 영양학 같은 경우는 조리하는 과정 중에 영양학적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식품학에서 그런 구조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영양학이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또는 식사요법, 어떤 질환에 대해서 그 질환이 나타나는 기전에 대한 영양학적인 문제, 아니면 생리학적인 기전이나 뭐 그런 메커니즘, 또는 뭐 영양 판정에서 어떤 결과치를 해석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뭐 판정하기 위해서 이 상태가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를 판정한다던가,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 나타나는 주 질환들이 있잖아요. 노인기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 뭐 청소년기에 많이 나타나는 질환, 이런 것들에 대한 과목들이 식사요법이랑 많이 연계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물으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래서 그 질환에 대한 식사 처방을 두 가지 서술할 것.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같이 복합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식사요법이랑 영양학을 어렵게 보기는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식사요법에서만 묻는 문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영양학에서만 묻는 거라고 해도 그렇게 안 어려울 텐데 이 과목들이 다 섞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게 정리가 안 돼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이론 정리를 하고 나면 이제 차근차근히 기출문제 분석을 하면서 한번더 이론 정리를 하고요. 또 영역별 모의고사를 하면서 또 주차별로 한번더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문제를 섞어서 그렇게 최종 모의고사의 형식으로 진행을 제가 이제 구성을 그렇게 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목을 다 섞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하루만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루 정도는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수업을 들어야겠다라고 다 제껴두고 그렇게 스케줄을 짜놓고 그 외의 것들에, 그 외의 시간에 개인 스터디도 하시고 뭐 다른 것들 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분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강사진이 여러 명이 구성된 것과 1인이 구성되는 것에 있어서는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개인별로 그게 뭐 스타일이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제 수업이 좋다라고만은 할수 없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1인이 이 과목을 다 연계 과목 다 혼자 강의를 하기 때문에 과목들 간의 연계성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좋겠죠. 예를 들자면 제가 이론 1에서 영양학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하죠. 그게 이론 2에서 식사요법을 설명을 할때 제가 영양학에서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한번더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의도치 않게 다시 한번 그걸 떠올릴 수가 있게 되죠. 그걸 떠올리면서 그게 기억이 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게 떠오르지가 않으면 아차 싶어야죠. 아, 내가 이론 1 다시 한번 복습을 빨리 해야겠구나. 그렇게 이제 스스로 점검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좋은 거는 모의고사죠.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최종 모의고사. 문항들 다 섞어서 가잖아요. 그렇게 할때한 문제 안에 여러 가지 과목들의 문제가 다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해볼 수가,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혼자서 이 과목들을 강의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장점으로 다가갈 수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교재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교재를 출간해서 그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교재랑은 내용 조금 구성이 바뀌었어요. 제가 내용을 조금 보완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제가 빈칸 같은 것들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키워드로, 좀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좀쓸수 있게 그렇게 해서 더한번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려고 그런 것들을 구성하다 보니까 작년 자료로는 이제 쓰기가 어렵고요. 새로 출간된 교재를 사용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강의 교재를 작성을 할 때는 제가 되게 오랫동안 강의 교재가 만들어져 있어서 좀 축적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2개 이상의 출판사에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제가 이제 다시 만든 거예요. 제가 직접
타이핑을 다 하고 뭐 도식도나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출판사들마다 일부 출판사에서 누락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차에 있어도 이 출판사에서 다루는 걸이 출판사의 전공책에는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 2개 이상의 출판사의 책들의 내용을 가지고 교재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출판사마다 용어를 다르게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어를 해석한다던가 아니면 한자어를 해석하는 거다 보니까 용어를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얘가 얘랑 같은 건가? 좀 그런 것들을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 식품학에서 어떤 물질의 명칭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제가 이 말이랑 이 말이랑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언급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전공 서적이 어떤 거든 어떤 걸 보고 하시든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헷갈리는 부분들은 조금 최소화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자료들이 있죠. 뭐 영양소 섭취 기준이라던가 뭐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서 같은 것들의 경우에도 제가 업데이트되는 것들을 과목에다가 다 최신 내용으로 반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로 이런 게 생애주기 영양학이나 뭐 영양학, 영양 판정, 뭐 단체급식 이런 것들에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아마 올해는 개정되는 내용이 없을 거예요. 이게 개정되는 게뭐몇 년에 한 번마다의 주기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개정되는 것은 없겠지만 따로 뭐 추가되어서 신설된다던가 아니면 식품위생법에 뭐 법령 조항이 뭐 어떤 게 생겼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제가 뭐 위생학이든 단체급식이든 필요한 과목에서 적절하게 같이 녹여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운영한 지는 몇년 됐는데 제가 이제 그 수강생분들의 질문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카카오톡이랑 쓰는 방식이 유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익숙하게 접근을 하실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문을 하실 때도 뭐 어떤 책에서 본 내용인데 이 부분이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걸 사진 찍어서 올릴 때도 그냥 카톡에 업로드 하는 것처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서 바로 그냥 파일 올리기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편하게 저한테 질문을 그러실 수 있고요. 저도 이게 이제 앱이 깔려 있다 보니까 뭔가 질문이 오면 알람이 뜨죠. 그러니까 바로바로 즉각적인 피드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하시는 뭐 새벽 3시 이럴 때 알람이 뜨는 거에 대해서도 제가 막 바로 답변을 할수 있다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확인을 하면 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막 타고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 채널에서는 그게 안 돼요. 카카오톡 채널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더라도 뭐그 사진을 눌러서 확대해서 본다던가 뭐 스토리로 넘어간다던가 그렇게 연결되지 않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도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부담 없이 질문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질의응답 말고도 카카오톡에는 뭐 소식글이라던가 아니면 뭐 개정된 업데이트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임용고시 TO가 나는 뭐 공지사항이라던가 아니면 그 밖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어떤 의견을 올려주시는 것도 좋고요. 뭐 토론에 대한 주제가 올라오는 것도 좋고 그렇게 조금 더 활용적으로 사용을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더 확장을 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질의응답은 카카오톡 채널이 아니어도 뭐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Q&A 란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주셔도 돼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빠르게 답변을 원하시면 카카오톡 채널을 카카오톡에서 방문각 김은진 영양교사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이제 그쪽으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론 1은 1월 8일부터 개강을 하고요. 지금 사전 할인이랑 패키지 할인 진행하고 있으니까 수강하실 분들은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양교사 연간 강의 계획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